네, 오늘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틈새 운동의 저자 조가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서 마음까지, 가정까지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엄마 운동 가비쌤 조가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책이 이제 엄마들에 대한 책인데, 이제 엄마들에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어떻게 좀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운동하는 책을 쓰려고 하는 마음은 용기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제 퍼스널 브랜드 컨텐츠를 이제 컨설팅 받으려고 갔어요. 이제 만났는데, 이제 가비쌤은 컨텐츠가 쌓여 있으니까 책을 써보시라는 게 저의 컨설팅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이왕 쓸거 지금 한번 써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힘으로 이제 그분들은 방아쇠를 당겨줬고 저는 썼죠. 쓰면서 컨텐츠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것들이 과연 엄마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엄마들의 입장에 서서 쓰면서 하다 보니까 엄마 운동 책이 나오게 작가님도 지금 엄마시죠?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엄마죠. 그러면은 작가님은 뭐 엄마이기 이전부터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작가님도 엄마가 되고 나서 뭔가 운동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셨나요? 아, 사실은 이제 제 과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뮤지컬을 전공을 했고, 오. 와, 배우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배우가 무명 배우이니까, 이런 불규칙한 생활, 그 다음에 불규칙한 수입, 이런 것들에 좀 힘이 들어서, 사이드 잡으로 조금 안정적인 것들을 찾자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몸을 쓰는 것이 쉽다 보니까, 요가 강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가 강사를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 엄마들을 만났어도, 이런 엄마들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강사와 회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엄마가 되고 그때 했던 운동을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엄마 대 엄마로서 뭔가 이 소울이 뭔가 이 공감이 되면서 아 내가 그전에 했던 운동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동만 드렸구나. 너무 죄송하다. 운동이 운동이 다가 아닌데 이 운동으로 이 사람이 삶에 이런 영향력을 받고 그 운동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내가 너무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되고 운동을 똑같은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퀄리티나 방향이나 의미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저도 이제 교육책을 쓰시는 분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아이의 그 양육에 엄마의 뭔가 건강이나 엄마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작가님께서도 이제 뭐 엄마시기도 하지만 이게 엄마가 되고 나서 뭔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물론 그런 요인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 이전 결혼 이전부터 뭔가 관리가 안 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사람을 몇 종류로 나누다 보면 뭐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고 뭐 결혼한 사람, 안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엄마가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의 관계, 또 여러 이제 생긴 공동체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계속 마음에 뭔가 그쵸.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아파요. 계속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지? 내가 그때 그거를 해결 못해서 그런가? 계속 내가 신경 써서 그런가? 예민해서 그런가? 그러다 보면 치통이 와. 그러다가 목도 뻐근해? 뭐 어깨도 뻐근해?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또 마음까지 약간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디프레스 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아, 나 역시 조금 내가 못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운동도 멀어지고 운동을 어떻게 해요? 사치예요. 운동은 에너지도 들죠, 시간도 들죠, 물질도 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들은 더 힘들고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뭐 이제 운동을 좀 코칭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이게 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다 엄마신가요? 네. 100% 엄마시고요. 네. 뭐 몇몇은 아기를 임신하신 예, 임신하신 분도 있지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다 엄마예요. 100% 엄마하고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엄마들이 이제 그 뭔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가님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뭐 그 엄마들이 호소하는 뭔가 공통된 뭐 증상이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엄마들이 운동은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는 이 의지가 스스로 네.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 다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 애들, 뭐 사춘기 아이들, 네. 아니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뭐 사춘기면 사춘기일수록 다 저마다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이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살은 찌는데 살은 빼고 싶은데 예뻐지고 싶은데 네. 건강해야 되는데 네. 의사가 운동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PT를 끊었는데 PT 돈은 횟수는 차감되고 막 가도 뭐 못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거 하나가 네.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운동의 목적이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운동의 목적한 뭐 다이어트, 뭔가 미용적인 거죠? 그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존, 네, 체력 저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엄마들이 주로 이제 작가님의 그 클래스를 듣고 운동 수업에 참여하시는 건 어떤 목적이 가장 크신가요? 일단 제가 모집을 할 때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살을 빼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다이어트도 중요해요.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 뭐 당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정상으로 낮추려면 운동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덤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네. 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건강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 건강한 것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몸이랑 마음이랑 같이 입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다이어트가 하고 싶어서 왔든 뭘 하고 싶어서 왔든 제가 항상 이분들의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인증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 추가해야 되는 좋은 습관 이것들을 추가하고 빼면서 내 자신을 알아가요. 네. 나의 나쁜 습관? 내 나쁜 습관은 어디서 온 거지? 결국에는 내 내면의 상처나 그때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했던 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끌어오면서 이게 마음이 관리가 되면서 운동할 힘이 생기면서 운동할 힘이 생기니까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밥도 같이 잘 먹게 되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대로 마음, 몸 건강은 그 건강대로 그렇게 가는 게 특징이 아닐까. 그럼 이 몸이 뭔가 건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운동을 따라해서 뭔가 좀 체력도 좀 붙고 건강이 좋아졌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를 하면서 오는 뭔가 짜증과 힘듦과 뭐 또 거기 안 도와주는 남편 때문에 또 받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적인 뭔가 마음적인 것들도 개선이 될까요? 저는 개선이 된다고 믿어요. 왜냐면 일단 엄마가 내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저는 느껴지고요. 네. 그냥 엄마들이 인증을 그러니까 하루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걸 인증이라고 하는데 하루를 기록을 일기처럼 하시면서 제가 네. 이제 피드백을 써드려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시면서 나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말랑말랑해지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긍정 확언을 쓰게 하거든요. 이런 마음 관리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긍정 확언을 그 단체 방에 올려요. 그럼 엄마들이 같이 댓글로 쓰시는데 매일 아침에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침에 긍정적인 한 줄 꼭 쓰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감사한 제목, 감사 노트를 세 가지 정도 쓰게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하루 시작, 하루 마무리를 이렇게 마음 단련을 하시면서 네. 마음 관리가 되죠. 인증 기록과 아침 자기 전 이렇게. 그럼 그 긍정하고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쓰시는 거예요?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접근이 많죠. 네. 뭐, 나는 예쁘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건강하다. 네. 나는 지금 힘들지만 곧 잘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미용적인 부분, 육아적인 부분, 관계 부분, 나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엄마들에게 누구 엄마 정말 예쁘세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네.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또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긍정학원의 마음을 제가 담아서 나는 예쁘다 꼭 그 엄마가 거울 보고 외치시게끔 아니면 카톡방에 이렇게 단체방에 쓰실 수 있게끔 네. 그런 긍정적인 마음 불러일으키는 한마디.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긍정학원을 포함한 뭔가 네. 마음의 건강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네. 해주시는군요. 해야 해요.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우리 네.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근데 이제 그 내세운 운동이 이제 틈새 운동이잖아요. 네. 아니 이제 그렇게 운동이 중요하면은 이제 뭐 한 시간 두 시간 빼가지고 정말 그 뭐 아침에 하든지 뭐 헬스장 가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틈새 운동을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어디 가서 운동하기가 힘들었던 엄마예요. 제 얘기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돈도 아까웠고 시간도 아까웠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틈새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틈새 운동이 이제 되었기도 했는데 네. 엄마들이 어떤 엄마냐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어디 가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엄마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나가서 운동하기 힘든 엄마들. 네. 그래서 아이를 안고 계시지만 말고 아이 안고 할 수 있어요. 네. 설거지 할 때 네. 상체 손만 쓰잖아요. 네. 요즘에 뭐 식세계가 많지만 네. 손 쓰는데 놀고 있는 다리 같이 움직이세요. 와. 이게 틈새 운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 펴고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거북목대요. 네. 이게 그게 네. 틈새 운동인 네. 거예요. 네. 아니 그 틈새가 몇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틈새요? 네. 저는 1분도 틈새고 5분도 틈새인 것 같아요. 왜냐면 5분짜리 틈새는 뭐냐면 장 볼 때, 카트 끌 때, 네. 카트 딱 서서 뭐 볼 때, 네. 그때 다리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 3분, 5분 금방 네. 가요. 1분은 뭐 네. 앉아있을 때, 뭐 네. 5초는 아침에 변기에 앉아서 쉬할 때, 잠깐 하는 거, 뭐 정말 종류가 다양해. 모든 뭔가 일상생활에 어떻게든 운동을 덧붙이는 네, 그런 네, 거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운동이 좀 거창한 단어인 것 같아요. 움직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짧으면 뭐 1분, 뭐 5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잠깐 해서 이게 뭐 운동 효과 있겠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이게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네. 순간 내가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 펴고 앉아 있잖아요. 이 허리 펴는 게 허리만 펴는 게 아니고 네. 이 척추기립근이 딱 세워지면서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네. 맨 처음에 복부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엄마들 그 느낌을 모르세요. 그런데 허리 펴고 앉아 있다 보면 이 느낌도 알게 되면서 이 경험과 그 다음에 이 하는 행동, 행위에 이게 켜켜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운동을 할 때 네. 진짜 운동다운 운동 있잖아요. 네. 스쿼트나 할 때. 네. 그때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런 네. 것들에 네. 대비이기도 하고 엄마들은 운동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하세요라는 취지도 있고. 그러면은 뭐 정말 그렇게 뭐 짧게 뭐 1분 뭐 장 볼 때 하고 뭐 설거지 할 때 해가지고 뭐 실제 수강생들, 교육생들 중에서 뭐 일어난 뭐 변화들 어떤 것들 있으셨어요? 일단 엄마들이 다 틈새 운동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 저는 1대1 코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시간이 좀 있으신 엄마들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운동 들어가죠. 근력 운동, 전신 유산소 이런 걸 해야죠. 그럼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체중 감량 플러스 뭐 마인드는 뭐 활짝 펴고 뭐 그런 효과는 많아요. 하지만 진짜 어린아이 보시는 엄마들은 네. 밤중 수유해야 되지 자는 시간 불규칙하지 이런 엄마들은 정말 간신히 틈새 운동을 해요. 그런 엄마들은 체중 감량은 안 되더라도 뭐 붓기가 빠져요. 뭐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나름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엄마들마다 달라요.
그럼 뭐 운동을 하기 전에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운동을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거 있죠. 네. 일단은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점심에, 저녁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워킹맘이면 출근 전과 후, 출근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투두리스트, 점심 투두리스트, 저녁 투두리스트가 다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투두리스트, 아침은 공복에 물 한 잔. 오, 네. 근데 물은 찬물 말고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 찬물이랑 뜨거운 물 섞어서 공복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팁 하나 추가를 하면 체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잤을 때 자고 일어나면 이 치아에 세균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 한 잔 마실 때 한 모금만 오물오물 퇴하셔서 입속에 더러운 병 세균 뱉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잔 마시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첫 소변을 보시잖아요. 우리 엄마들 대상이니까 엄마들은 변기에 앉으시잖아요. 그럼 앉았을 때 이 자세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어디 가냐면 부엌에 가죠. 네. 부엌에 가요. 부엌에 갔을 때 그 자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 켜는 거. 아침에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거라 그냥 일어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하루 시작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물 한 잔, 기지개, 화장실 운동, 그 다음에 부엌, 테이블 또는 의자 운동 이렇게 투두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출근하셔요. 아니면 뭐 아이들 보거나 자기 일을 해요.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최대한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참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점심에 풍성하게 드세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세요. 왜냐면 식후 혈당이 확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먹고 졸거나 앉아있지 말고 만약에 먹고 앉아있어야 되는 일을 하시면 또 해야 되는 운동이 또 있어요. 네네. 그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 최대한 많이 움직이세요. 점심에는. 그리고 아예 외출을 했을 때, 출근을 했을 때 텀블러나 간식을 챙기세요. 그래서 식후 2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전 2시간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것들 싸가지고 다니시라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 투두리스트는 최대한 7시 전까지는 드시면 좋겠는데 조금 욕심내서 가능하시면 6시 전에는 저녁을 드셔라. 그리고 다 먹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후에 주무셔라. 그러니까 만약에 10시, 11시에 자게 되면 저녁 6시나 7시에는 먹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지, 당연히 못하는데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 그 책에서 선순환에 대해서 좀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 선순환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선순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입체적인 관리인데요. 이게 운동을 해서 운동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을 관리한다고 아침에 긍정학원만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걸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되고 몸도 아프면 마음이 아프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같이 하면서 그래야지 몸도 같이 관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의지가 생기니까 거기에 그 의지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또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몸, 마음, 마음, 몸 플러스 먹는 거 식단 이 세 개가 선순환이 되시면 매일매일이 글쎄요 저는 윤택하다. 건강이 마음까지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뭐 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런 선순환을 어느 정도 하면 좀 이게 내가 체감이 될까요? 그 효과가 최소 3개월은 해야죠. 그 3개월 정도 이제 하시면은 아 내가 확실히 좋아졌다, 몸도 좋아지고 뭔가 마음도 전부 다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3주거든요. 3주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는데 이 3주가 이 선순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3주 만에 뭐 몸무게는 1kg밖에 빠지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의 도움이 필요 없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무너져도 다시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되게 그 자립심, 그다음 의지 이런 것들이 밑받침되면 뭐 한 달이든 뭐 3개월이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평생 살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만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떠나시고 스스로 하시면 좋죠. 네. 그 이제 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작가님께서 아 이런 운동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다. 뭐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 정말 많은데 일단 앉았을 때는 허리를 당연히 피셔야 돼요. 피셔야 되는데 이제 정말 운동다운 운동 중에 베스트이고 기본인 거는 화장실에 아까 앉았을 때 이제 쉬, 첫 쉬 뭔가 하셨을 때 앉아 있을 때가 한 1, 2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을 이제 손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손등을 여기 날개뼈 위에 올려요. 날개뼈 위에 올리고 여기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요. 그럼 여기 목이랑 어깨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운동을 하는 거니까 내쉬면서 측골 옆으로 목을 옆으로 하는 건가요? 목을 어떤 분은 이렇게 팔 올리고 팔 올리는 쪽으로 하시는데 반대쪽으로? 그게 아니고 그렇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후 내쉬면서 첫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한 1분 정도 하는 건가요? 네. 1분도 상관없고 10초도 상관없어요.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죠. 반대도 어디에 좋을까요? 그런 게? 이거는요. 목, 어깨, 등, 펴짐. 이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깨를 펴고요. 어깨를 펴고 이 상태에서 후. 어깨 따라가지 않게 어깨는 그대로 이거는 화장실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게 책상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상에도 그렇고요. 대중교통 탈 때 이거 팔꿈치 누가 치지 않는 범위에 되게 가동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머리 누구 부딪히지 않을 정도니까 이거는 정말 무조건 매일매일 틈틈이 하셔야 되는 틈새 운동이고 하나는요 우리가 폰이나 뭐 PC 많이 하셔서 맨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펼 수 있는 것들은 후 내쉬면서 이건 좀 옆에 사람 치실 때 이렇게 마시고 내쉬면서 여기 가슴이랑 갈비뼈를 다 열어줘요. 그래서 뒤에 견갑골 날개뼈가 가까워질 수 있다. 최대한 뒤로 하나요? 네, 손을? 최대한 뒤로. 그런데 어깨가 같이 가면 안 되고요. 어깨를 내리면서 그리고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내 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후 어깨를 꾹 눌러주세요. 어깨를 꾹 누르면서 한번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다시 하면서 여기를 열어주세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앉아있을 때 집에서 식탁에서 하시면 좋아요.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최소 3번? 3번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깨를 이제 어떻게 풀어주는 운동인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수유하는 엄마, 그 다음에 오래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엄마들한테는 이 상체 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상체가 목, 어깨, 견갑골 뿐만이 아니고 이 척추 기립근이 딱 빳빳하게 세워져야지 엉덩이 근육도 허벅지도 뭐 다리도 다 설 수 있어요. 이 몸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틈새 운동이고 아무리 쉽게 뭐 따라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시작이 반대로 시작이 어렵잖아요. 좀 아 나 운동을 좀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이제 엄마잖아요. 우리가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근데 엄마가 아프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아파요. 그리고 엄마가 건강한 엄마들을 만나면 그 가정이 되게 튼실하고 뭔가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제 엄마가 중심이거든요. 물론 남편이 가장이지만 남편 없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엄마가 살아야 돼요. 엄마여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답도 없고 뭐 왜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엄마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 아이들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주위 사람들이 건강해요. 근데 운동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운동도 하면서 마인드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 영향이 우리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엄마니까. 그럼 실제로 작가님께서도 뭔가 그 뭐 남편 간의 관계나 뭐 아이를 그 양육하는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셨나요? 변화가 있었죠. 맨 처음에는 아이를 왜 내가 수유하는데 같이 옆에서 깨어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꼴고 자나? 예. 네. 네. 아이가 우는 게 안 들리나? 아, 진짜 꼴보기 싫다. 네. 이런 적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산후 우울증까지 가시는 엄마들이 있지만 저는 감사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힘들었었기 때문에 운동을 했고요. 운동을 또 했던 사람이어서 또 접근이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틈틈이 했거든요. 어디 가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뭐 좀 했다라는 이 성취감, 엄마들한테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저도 같이 이게 회복이 되니까 남편이 세 번 싫을 거 한 번으로 줄고 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네. 아이들한테 야 네.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 소리를 다섯 번 지를 거 두 번으로 줄고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자 이런 작은 목표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운동이나 마인드 관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운동이라는 게 진짜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계신 그 곳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군가 저 같은 누군가가 없어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앉아있을 때, 섰을 때, 우울했을 때도 네. 힘들 때도 일할 때도 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선순환시키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뭔가 그 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책이나 이 영상에서 찾으셨다면 함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하는 틈새 운동의 저자 조가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